발매된 내 노래 중에 없애고 싶은 노래가 있다. 스나이퍼랑 부른 대화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제가 후렴구가 스나이퍼가 내게 포함된 그대는 누구야? 그럼 제가 패치기 탁탁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니 자기소개를 그러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있어 그런 노래가 있어 가사가 배치기 탁탁입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 야 진짜 나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미칠 것 같아 자, 한 번이 아니고 진짜, 두 번만 보라면서 무슨 일진이랑 꼬봉도 아니고 그 노래를 찾아주시는 분이 제가 그 노래에서 되게 그 벌스를 네. 약간 인생 벌스다 좋은 벌스다라고 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진짜 다 찢어 발리고 싶은데 후렴이 네. 배치기 탁탁입니다. 그렇게 다 찢어놓고 그래서 배치기 탁탁입니다. 아, 그거 뭔지 알아? 그리고 마지막 후렴이 어떻게 돼요? 붓다 베이비 대가리는 스나이퍼 한 명뿐 막 이러고 미치겠다니까 그 노래. 자, 나는 반갑습니다가 네. 나올 줄 알았는데 반갑습니다는 양반 반갑습니다는 돈이라도 벌어주지. 야 이 노래는 나 저작권도 등록 안 돼 있어. 야 힙합인가? 예예 예. 예, 예. 주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다 나만 보면 배치기 탁탁입니다. 배치기 하면서 이제 아 그것도 없애고 싶어요. 배치기 아웃사이더 그 베러댄 예스터데이 제일 싫어해. 부르지 마세요. 옥체리 부분만 불러. 아웃사이더 부분만 부르세요. 아 그럼 대반이 그만 잘라서 불러요.